얘들아, 안녕. 오늘 간단하게 영상 찍어볼게요. 오늘 이 장난감 보면서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오, 커졌다, 작아졌다, 커졌다, 작아졌다. 이걸 보면서 선생님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? 프레임워크의 숨 쉬는 거? 프레임워크의 숨쉴수 있다. 여러분, 프레임워크 딱 있으면 3D니까 얘네들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죠. 그러나 걔네들 3D 인데 견고하죠. 견고하지만 걔네들도 전자 밀도의 집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혹은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혹 게스트가 들어올 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숨을 쉴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받아들였다, 뱉었다, 받아들였다, 뱉었다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이게 이런 거를 저희 포어 사이즈 비슷하게도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. 여기 있고 윈도우라고 보통 해요. 이런 프레임워크에서도 윈도우라 할수 있는데 얘네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커졌을 때 들어가요. 쏙 들어갔다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? 갇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우리 방사선 물질 이런 거를 가두는 거, 저장하는 것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능해요. 자, 졸라이트 볼수 있죠. 얘네들 보시면 사실은 요 봐봐. 이게 메탈 있고 실리콘이나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메탈이 아니에요. 실리콘, 알루미늄 혹은 선생님이 메탈 올게니 프레임워크 맨날 하다 보니까 메탈이 어떤 그 노드에 있고 올게니 프레임워크로 연결돼 있죠. 이건 지금 졸라이트로 설명하는 건데 졸라이트 보시면 실리콘, 알루미늄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. 근데 그 사이에 여기가 옥시전을 표현하는데 옥시전이 이렇게 테트라헤드럴하게 이렇게 들어왔다,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. 안으로 들어갔다, 밖으로 나왔다, 안으로 들어갔다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 이 윈도우, 이런 것들 다 윈도우라고 할수 있는데, 걔네들이 숨을 쉴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분자들이 출입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, 저장을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. 그거를 선생님 갑자기 이 장난감 보면서 생각나서 영상을 찍어두면 여러분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다, 이런 느낌? 알겠죠? 일렉트론 덴시티예요. 그렇게 딱 견고하게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그럼 아주 간단한 영상. 감사해요. 안녕.